안녕하세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 여름은 정말 너무 더워서 지나고 나면 더위만 생각날 것 같죠. 그래서 오늘도 제 영상 보실 때만이라도 좀 시원하시라고 바다 그림을 그려볼까 합니다.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요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은 이렇게 엽서보다는 좀큰 종이랑 라인펜 두 종류, 그리고 마카를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건 신한 브러쉬 마카인데, 이건 이제 회색이거든요. 이제 회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색은 쿨 그레이 색으로 펜 드로잉을 한 뒤에 그림자 표현을 하면 좀더 자연스럽고 쉽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마카를 보시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브러쉬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수 있고, 뒤에는 보시면 이렇게 사각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카 사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종이에다가 제가 미리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붙여놓아 보았는데요. 이렇게 바다를 칠할 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테두리에 붙여주면 나중에 이렇게 여기 밖으로 물감이 나가지 않게 이렇게 테두리 효과도 볼수 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미리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도 스케치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제 연필로 한 그림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바다로 잡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커다란 요트를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중심 부분에 이렇게 도치 달렸겠죠? 도치 이렇게 두개 정도 도치 그려주시고.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요트를 또 하나.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잔잔하게 파도 같은 거는 나중에 이제 펜으로 드로잉을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만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라인펜은 제가 두 종류를 준비해 보았는데, 하나는 좀더 얇은 0.3mm와 좀더 두꺼운 0.4mm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좀더 이제 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곳에는 이제 얇은 걸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제 좀 이제 뭐 밑에 파도나 요런 이제 좀 두껍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은 0.4mm로 제가 두껍게 그 드로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중심, 요트의 중심 부분에 들어가는 대를 한 세워주고요. 네, 뭐 요트나 이런 거 그리실 때는 이제 사진 같은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요트 사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요트의 형태 같은 것은 이제 사진을 보고 그리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다시 받아 이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0.3mm로 먼저 스케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두꺼운 펜으로 이렇게 바다 부분을 한번 그려줘 볼게요. 연필선을 깨끗이 지웠고요.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은 뭐 많이 칠하진 않을 거고요. 파란 바다를 칠할 거고요.
파란색만 칠했는데도 벌써부터 좀 시원한 바다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펜과 파란색 위주로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많은 색을 쓰지 않고요. 여기 이제 튜브 정도만, 이렇게 배에 매달려 있는 튜브 정도만 제가 포인트로 빨간색을 칠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가 좀 마를 동안 마카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마카의 요 붓펜 부분을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이제 요트는 이제 흰색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뭐 그림자만 이렇게 붓펜으로 이제 회색으로 이제 그림자만 이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제 요트 밑부분을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게 이제 당연하겠죠? 이제. 뜨시고요. 이제 파도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바다 부분에도 이렇게 이제 이 요트의 그림자가 바다에 이렇게 질 거기 때문에 이 요트 주변은 좀 이렇게 이제 마카로 이렇게 그림자를 표현해 주세요. 붓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제 매직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붓으로 칠을 해준 듯한 느낌이 나서 아주 이렇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림자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칠해 볼 텐데요. 하늘은 그냥 약간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한번 하늘을 표현해 볼게요.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이렇게 하늘로 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좀 많이 간단하게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으니 테이프로 한번 떼보겠습니다.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하얗게 남겨진 것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물감 사용을 많이 안 하고 펜과 마카를 이용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스케치만 잘 된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멋진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좀 더 시원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